원래 처음에 제가 닉네임을 주동 야식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그 5월 27일 처음 방송하기 전에 한 열흘 전인가 막 그럴 거예요. 5월 10 며칠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때 그냥 새벽 한 3, 4시쯤에 리허설 방송으로 그냥 방송 한번 켜봤거든요. 짜장면 곱빼기 3개 시켜놓고 짜장면 곱빼기 3개랑 볶음밥 하나 시켜먹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아, 짜장면 곱빼기 2개 하고 볶음밥 하나 시켜먹었나 그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시청자가 두세 명인가 들어왔었어요. 새벽에 두세 명인가 들어와가지고 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닉네임 아직도 기억해요. 농심 맥심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에요. 농심 맥심. 농심 맥심이라는 분인지 어쩐지 누군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나보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봐요. 나보고. 그래서 아, 저는 이제 낮에는 책 보고 밤에는 이제 저기 밥 먹을 겁니다. 방송하면서 밥 먹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은 주독 야식이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닉네임 그러면은 주독 야식으로 하면 되겠다. 주독 야식 네 글자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주독이라는 그 어감이 좀 이상하잖아. 주독을 딱 빼고 그냥 세 글자로 한 거야. 야식이고. 그 야식이라는 이 닉네임도 보면은 사실 그 아프리카 닉네임은 누가 먼저 선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윤광희님의 닉네임이 윤광희님이 윤광희이잖아요. 그 윤광희를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윤광희님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야식이라는 닉네임을 그때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식이 하니까 그게 딱 나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야식이라는 닉네임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농심 맥심이라는 분에게 좀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롤플레이님 감사드리고요. 농심 맥심이라는 분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제본 적이 없어요.